해년마다 12월이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제일 행복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. 아, 올해는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해주셔서 저희가 21년째인데 저희가 이제 센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모인 분들이 거의 한 70명, 80명 정도예요. 우리 친구들이. 근데 이제 그 가족과 또 모레 발란티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을 곳이 사실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애프터스쿨도 시작했고 우리 어린이반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퀸스 한인교회가 거의 10년째 이 좋은 장소를 빌려주고 계시지만 저스 세러데이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21년 동안 이렇게 꿈을 쪼고 이제 왔는데 드디어 저희가 9월, 10월에 미랄의 밤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정기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5만 불 정도 그 5만 불을 저희가 마련하기까지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티켓과 또 광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 노고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한 5만 불 정도 저희가 이제 적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초죠. 처음이죠. 첫 열매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센터 마련을 위해서 힘을 쓸 텐데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정말 너무 부족하잖아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아까 우리 감사해야 할 거는 우리 총영사님, 사모님 정말 3년째 이렇게 너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이렇게 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오신 걸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더 우리 장애 친구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겠고요. 또 우리 아까 바디워십 했잖아요. 우리 러브 미션 팀. 1등을 했는데 천불 기부 후원을 받았습니다. 1등으로. 그래서 그거를 또 고스란히 우리 센터 마련하는데 천불을 저기 적립하는 데 쓰라고 주셨어요.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해서 너무 또 귀하죠. 다른 우리 후원금보다도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6개월 동안 연습한 곡이에요. 사실 오늘은 반밖에 사실 못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인원도 반밖에 안 왔고 근데 지난번에 그 컴피티션 때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. 그리고 저도 울고 많은 관객들이 울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마음도 보시고 반드시 우리 센터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식사할 때나 우리 선물 받을 때나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